그러나 주요 보수 언론은 이처럼 인권을 짓밟는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과 수사에서는 눈을 돌리고 오히려 집회를 폭력 시위로 몰기 바빴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은 한 장의 사진을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소형 태극기를 불태우는 이 사진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세월호 추모 집회는 반국가 반민족 폭력 집회로 규정됐고 경찰은 태극기를 태운 사람이 누구인지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유리창문을 떼고 경찰 장비를 파손하고 세월호 추모 집회가 있었던 지난 18일 자정쯤 인터넷에 한 장의 보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입니다. 이 남성은 집회에 참석했다가 길에 떨어진 태극기를 주워 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종합편성방송 채널A의 메인뉴스는 이 사진을 부각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시켰던 세월호 일주기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가 태극기를 불태웠습니다. 어젯밤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던 한 남성이 광화문 앞에서 태극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아침,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경쟁사인 채널A 방송 화면을 인용해 일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제목은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설을 통해서 세월호 집회를 단골 시위꾼의 폭력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연행자 100명 중 유족이 20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월호 집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지만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한 경찰의 강압적인 대응과 무자비한 진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 100명 그리고 저녁에는 지상파가 비슷한 내용을 메인 뉴스를 통해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한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것을 확인하고 신원 추적에 나섰습니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회 참가자의 태극기 훼손을 정치적 호기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관악구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태극기 훼손을 성토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세월호 집회 추모 집회가 반정부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태극기를 불태운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를 불태우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경이 철저하게 잘 대처해서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일파만파로 커진 태극기 훼손 논란. 하지만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담당 경찰은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단순 집회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집회 그렇게 격렬한 현장에 태극기 같은 것은 좀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와서 뭔가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가 저희는 이제 들여다 봐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국기 모독죄로 이게 전에도 이건들이 됐었나요? 전에도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 좀 오래됐나요? 아니면 뭐 근래에 있었나요? 조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래된 판례가 있네요. 96년도 꽤나 있네. 이 와중에 경기도 안산에 사는 대학생 조형훈 씨는 4월 23일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세월호 집회 때 태극기를 훼손한 범죄의 용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그 태극기 불태운 사람이랑 인상 차이가 같다. 같으니까 그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오늘 당장 만나자. 어디시냐 이런 거 해서. 황당하고 겁이 났던 조 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일주일 후에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무엇에 쫓긴 것인지 경찰은 조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직장으로 찾아가도 되겠냐고 말합니다. 결국 조 씨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걱정돼 곧바로 변호사 없이 담당 경찰을 만나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 어머님한테 사진 한번 보여주려고 저희가 뵙자고 한번 사실입니다.
있다고 자기들도 한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머니 지금 사무실에 찾아가는 게 말이야 되냐 했더니 아, 사무실은 아니고 잠깐 만나기로 했다. 경찰이 조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이유는 모자와 안경이 비슷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모자 쓴 사진하고 안경 낀 부분하고 저희가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영훈 학생하고 상당히 흡사한 걸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약간 용의자로 보고 진행. 네. 경찰은 조 씨의 정밀 사진을 촬영하고 함께 집으로 가서 문제의 사진 속 인물이 입고 있던 옷이 있는지 옷장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사하게 보여서 예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 거죠. 아, 뭐 얼굴을 가지고서 신원을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고요. 그 제보자 얘기를 들어보고 그 예. 사람을 찾아보니까 예. 유사하게 보여서 예. 확인을 한 경우죠. 이 소동을 겪은 뒤에야 조 씨는 결국 용의자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태극기까지 소외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왜 경찰이 확인도 못하냐 이런 비난이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담이에서도 이게 보도가 계속 나가니까 그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많이 있죠. 관심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태극기가 이렇게 불타는 그렇죠. 장면은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뭐 관심이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 씨와 같이 엉뚱한 시민들이 용의자로 몰릴 우려도 높습니다. 보도난 사진을 보고 유사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는지 이런 등록도 좀 받았고요. 보도 나간 거 보고 일반 시민이 신고한 것들도 있어요. 저희 여러 건들을 지금 확인 중인데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형법 105조에 명시된 국기 모독죄는 1996년 이후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뉴스타파 정전입니다.